안녕하세요. 여러분 짧은 인사를 듣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? 감독님부터 짧게 관객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 선아 역을 맡은 다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영화 첫 출연이신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어떠셨어요? 너무너무 떨리고 저도 오늘 스크린으로 처음 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좋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영화 속에서는 이 첫사랑 남자의 유치함을 참을 수 없어서 헤어진다라는 설정인데요. 동의하시나요? 유치한 남자와는 만날 수 없다. 이게 스포를 해도 괜찮나요? 결말 이만큼은 전작들이 네. 일단 저희가 리메이크니까요. 네. 유치하기 때문에 뭔가 그 한 가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뭔가 제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여기서 쭉 다 설명을 한다면 영화를 보시면서 아 선아는 저랬을 것 같다 라면서 상상하시면서 관객분들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따가 곧 GV도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굉장히 영민하게 잘 빠져나가는 대답을 잘 하시네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저 카톡으로 애들이 업계에 있는 애들이 너 오늘 뭐뭐 하냐?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한다 그랬는데 애들이 다현을 만나는 건 좀 부럽다 라고 답이 오길래 아 역시 이 정도구나 라고 약간 각오를 하고 오기는 했어요. 촬영 중에 가장 즐거웠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와 너무너무 많은데요.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그 저희가 수능 다 끝나고 교복을 입고 놀이동산에서 다 같이 노는 장면이 있어요. 조금 빠르게 지나가지만 촬영할 때는 정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너무나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다현 배우님, 영화에 한번 출연하고 나면 언젠가 어느 순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옵니다. 나는 계속 연기를 할 수 있겠다 혹은 나는 진짜 연기가 좋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는데요. 이번 영화에서 그런 순간은 언제였을까요? 나는 이제 연기를 해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온 순간이 있다면요. 우선 저는 이게 첫 작품이다 보니까 현장이 되게 많이 긴장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감독님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함께한 동료 배우분들께서도 저한테 너무너무 정말 다 챙겨주시고 많은 조언도 또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제가 괜찮나요? 네, 우는 그럼요. 우는 씬. 아니 고등학교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수능을 빼면 뭘 얘기하겠습니까? 제가 수능을 망쳐서 막 우는 씬이 있는데 그때 씬 끝나고 나서 조금 후련했던 것 같아요. 왠지 모르게 씬 찍을 때는 조금 되게 너무 힘들고 선아라는 그 캐릭터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 찍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서는 조금 후련하고 아 연기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되게 많은데 네 감독님 그 씬을 찍고 배우님이 처음으로 제 방 문을 두드리면서 와가지고 네. 연기 너무 재밌다고 그쵸? 연기구나 울더라고요. 스크린에서 보기에도 잘 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이제